24번 볼게요. 급속여가지, 완속여가지도 자주 나오죠. 급속여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1번 여감이 여과층의 세척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세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세척도 해요? 약품 세척도 하죠. 그 다음 2번 급속여가지는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으면 압력식을 표준으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누가 표준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제적인 중력식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네, 나머지도 중요하죠. 여과 면적은 요거는 여러분 아는 거랑 똑같아요. 유량을 몰로 속도로 나눈 거랑 같고요. 여과지 한지의 면적은 150m 제곱 이하. 요것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자, 요게 급속여과지 설계 기준이니까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5번 볼게요. 비교회전도 계산하는 거예요. 공식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자, 우리 비교회전도는 이제 비회전도, 회전속도 얼마? 1200rpm. 여기 들어갈 때 회전수는 당연히 RPM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RPM이 아니면은 환산해 주셔서 넣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전향적 6m. 그래서 6에 3/4승. 그 다음에 토출량. 토출량 단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얼마 큐빅미터 퍼 미니트인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숫자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을 하시면 네, 1399.85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 제일 비슷한 거는 1400.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볼게요. 자, 요번 지금 상하수도계에서는요, 평소에 잘 안 나오던 슬러지 탈수 혹은 농축에 관한 특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는 챙기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슬러지 탈수 볼게요. 가압식 벨트프레스 탈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탈수기 보면은 이제 여기 가압 탈수기, 필터 프레스, 스크류 프레스 있고 벨트 프레스 있고 원심 탈수기 있죠. 자, 요거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원심 탈수기 보면은요, 다 적고 소음은 보통이고 일단 많은 거는 동력은 많이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적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벨트 프레스를 보면은 세척 수량은 많죠. 근데 소음은 이제 적고 그 다음에 동력도 적게 쓰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볼까요? 수요 면적을 보면은요, 이제 수요 면적이 제일 큰 거는 필터 프레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스크류 프레스랑 원심 탈수기예요. 그 다음에 세척 수량을 보면은 벨트 프레스가 많이 쓰고 원심 탈수기가 제일 적네요. 소음으로 보니까는 어때요? 적은 거는 스크류 프레스, 벨트 프레스. 원심은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좀 시끄럽겠죠? 그 다음에 동력은요, 필터 프레스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원심 탈수기도 많이 쓰고 나머지는 적어요. 부대장치는요, 나머지 다 많은데 원심 탈수기만 적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을 봤더니 어때요? 스크류 프레스, 벨트 프레스는 많고 원심 탈수기는 적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요 표를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제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탈수기 비교를 해봤네요. 지금 뭘로 물어봤네요? 원심 탈수기에 비해서 벨트 프레스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봤더니 소음이 적다. 네, 맞아요. 벨트 프레스라는 거는 여러분 그거 있죠. 우리 무빙워크처럼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 아무래도 돌아가는 원심 탈수기보다는 적고요. 그 다음 동력도 적게 듭니다. 근데 부대장치 많이 들죠. 우리 무빙워크 보면 아저씨들 맨날 점검하잖아요. 뭔가 많이 있으니까. 기계가 많죠. 그래서 부대장치가 원심보다 많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